사순절 제4일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지금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음에 대해 예수께서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밝혔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 물음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음에 밝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물음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혹시 아직도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순절 넷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은 물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인지에 대한 물음을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